오늘은 잊지 않고 물먹엉. 우리가 최근에 비슷한 종류의 술이라든가 같은 메이커의 술을 비교해보는 걸 했잖아. 오늘은 블라인드로 해보려고. 뭔데? 유명한 거야. 으쌰! 글렌피딕이다. 그리고 왕건이. 비싸 보이지? 23년 써야겠다. 아, 야, 비싼 거 먹는 거야 오늘. 싹 돌아가 그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당겨. 뭘 당겨? 여기 손잡이를... 아, 손잡이가 없는데? 어, 눌러 그러면. 눌러서 돌려. 눌러서 돌려. 아, 우와. 우와.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그걸 먼저 위에 스펀지 같은 걸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당겨. 병을 당겨. 뒤에 뭐 종이도 들어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서인가? 카드 들어있어. 되게 있어 보인다. 금색으로. 설명 같은 건데? 몰라, 다 영어다. 이렇게 다섯 개를 비교해 볼 건데 내가 이미 바이알에 담아놨어. 이렇게 다섯 종류. 앞에 내가 번호를 써놨거든? 이 번호가 어떤 술인지는 나는 알아. 너는 모르지. 이걸 잔에 따르는데 그건 내가 안 보고 있을 거야. 어떤 번호가 어떤 잔에 들어가는지 너는 알지. 대신 그게 무슨 술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블라인드를 하는 거야. 우리의 전용잔 있지? 블라인드 전용잔. 오랜만에 꺼낸다. 오늘 마셔볼게. 기존에 계속 나오던 12, 15, 18 그리고 12 쉐리. 우리 추석 마트에서 봤었어. 기억나지? 어, 트레이더스. 그랬나? 트레이더스가 술이 더 많았으니까 거기 갔을 거야. 그리고 원래 21년이 있어. 그런데 내가 21년이 없어서 더 고급인 23년 그랑크리. 오히려 좋아. 내가 일반 12, 15, 18은 마셔봤지? 어, 12, 15는 우리가 아주 초창기 때 글렌피딕 따를 때 했었고 18은 면세점에서 사온 거랑 같이 비교했었어. 아, 기억난다. 이렇게 조금했던 병. 그러면 내가 뒤돌아보고 있을 테니까 반반씩 따라. 숫자 고르는 것도 고민되네. 잘 따랐어. 왜 그렇게 도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검은색부터 가? 그래. 진짜 색이 안 보이니까 블라인드를 위해 태어난 잔이다. 미묘하게 색이 다르잖아. 와. 야, 이거 모르겠다. 진짜 근자감이 좀 있었거든. 막상 닥치니까 사과향이 세네. 나는 알코올 향이 좀 친다. 그래? 코박죽 했을 때. 그냥 맡으면 과일 향이야. 약간 곡물 향도 나는 것 같아. 어, 고소해. 그리고 시트러스 같은 느낌하고 달달한 사탕 같은 느낌? 일단 향에선 이 정도? 향을 먼저 맡아보는 게 낫겠지? 마시면 점점 묻어들 것 같아갖고. 그러네. 살냄새로 리셋. 살 아니면 커피. 아, 다르다. 확 다르네. 아까 건 청사과였는데 이번 거는 익은 사과 같은 느낌이야. 빨간색을 맡아보니까 검은색 향이 되게 진했다는 게 느껴지네. 좀 옅어? 많이 옅은 편인데? 파스 냄새. 그런 쪽 같아. 고소함이 없어, 그리고. 그냥 생 파스 향인데? 과일 향 같은 게 진하게 나지도 않고. 은은하게 나지, 과일이? 그리고 뭔가 달달한 향이 있어. 그런가? 아, 나는 일단 파스랑 알콜. 그래, 그럼 파란 거. 큰카큰카. 야, 이건 무슨... 원래 글렌피딕이 이렇게 많이 달라? 조금씩 달라. 많이 차이 나냐? 이건 또 완전 다른 술 같아. 풀... 살짝 꽃향기 있다. 아주 살짝. 나는 좀 풀 쪽에 가까워. 그리고 이것도 파스 있지 않냐? 약간. 이것도 알코올 코박죽 하면 꽤 있어. 과일 왜 못 찾겠지? 없는 것 같아. 근데 과일과는 다른 약간 단향도 있는 것 같거든? 있어 있어. 발견한 거는 다 얘기했어. 다음 거. 와, 코가 찌르르하다. 코가 피로해져 점점. 얘 많이 다르다. 신향나. 시큼? 시큼. 과일이 좀 발효돼서 시큼한 느낌. 그런 쪽이야. 되게 별론데? 막 오래된 사과 같아. 무른 사과. 사과 시초 생각났어. 근데 자두가 있다. 시큼한 게 너무 세갖고 뭐 딴 게 안 나.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네 개가 다 알코올이 꽤 코를 친다. 뭔가 그 시큼함에 덮여서 그런가 파스는 좀 덜해. 다 도수가 똑같아? 비슷해. 쉐리만 43도고 나머지 다 40도. 그러면 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 고급으로 나왔는데 도수가 아쉽다. 40이면 아쉽다고 느낄 법하지. 매니아들한테는 그렇지, 확실히.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최소 46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금색 맡아보자.
알코올 많이 없다. 어.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제일 고숙성 같은 느낌이. 어, 나도 제일까진 모르겠는데 고숙성 느낌 같아. 얘는 다시 과일이 있고. 아, 글램피디가 어렵다, 향. 그런데 거의 뭐 청사과나 과실류가 특징이야. 지금 우리 여태 얘기한 거 보면 다 다르긴 하다. 어. 난 꿀의 달달함도 있었어. 기분 좋은 과일의 달달함. 아, 상쾌하다 이거 뭔가. 오, 좋은데? 검은색. 아, 난 검은색도 되게 좋거든? 검은색이 과일 향이 엄청 좋아. 야, 이제 그럼 마셔봐야지. 맛보면 또 확연히 알겠지? 맵고 달고. 달고 고소해. 어, 뒤가 맵다. 맵고 단데 맛있네. 이걸 몇 점으로 주지? 그게 제일 힘들어. 제일 처음 기준이니까 이걸 높게 줘버리면 점점 좋아질 경우에 이제 어차피 상대적인 것만 보면 되잖아. 50점 줘도 돼. 아, 맞아. 야, 빨간 거에서 이제 파스 알코올 떠나서 고추 냄새까지 나? 어, 얘는 진짜 왜 이러지? 은은하게 달지만 맛의 레벨이 낮아. 좀 밍밍한 물 같은 느낌이 들었어. 저숙성 확실해. 그 밍밍한 거랑 은은하게 단 거를 합쳐갖고 되게 물을 많이 타갖고 만든 꿀물이지. 어, 그리고 이것도 약간 매워. 야, 맛을 보니까 차이 나네. 부드럽다. 이 앞에는 다 매웠는데 자극이 없어, 맛에서. 진짜 딱 부드럽고 달고 은은하게 달지 않냐, 근데? 어, 빨강같이 은은하게 달지만 고급스럽게 달아. 피니쉬 후반부에 은은하게 고소함도 남아. 나는 이 파란색이 풀향이 났거든? 피니쉬에서도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야, 이렇게 다섯 개가 다 확연히 다를 줄은 몰랐거든? 그만큼 너가 성장했다는 거야. 진짜 위스키 초심자들이 12, 15 시켜서 비교해보겠다고. 그런데 아, 뭔가 다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 초록색 가볼까? 그래. 우와, 인삼 맛이 나. 내가 어제 인삼을 먹어서 바로 알겠어. 뭐지, 뿌리? 단맛이 제일 강하지 않냐? 글쎄, 뭔가 상쾌한 이런 거 없고 묵진한 느낌이 많아. 인삼 맛이 진한 담금주 먹는 맛이랄까? 담금주야. 그리고 고소하면서 매워, 피니쉬가. 고소함 있고. 와, 이거 모르겠네. 아, 이거 힘들다. 마지막. 부드럽다. 부드러운 걸로 치면 파랑하고 비슷한 급의 부드러움이거든? 야, 입에 자극이 없어. 입에서 계속 한 20초 해도 될 것 같아. 살짝 고소함도 있고 얘도. 부드럽고 고소해. 단순한데? 과일 맛 같은 게 진하게 나지도 않고. 고소한 게 약간 빵 같은 느낌이 있어. 야, 진짜 어렵다. 검은색이 마시면 마실수록 고숙성이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지금 고숙성 투탑이 파랑하고 금색이야. 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부터 결판을 내고 나머지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홀짝홀짝 마시네. 정했다. 틀리면. 아, 근데 틀려도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만 더 결정하면 되거든. 검은색하고 빨간색. 어, 나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두 개 마셔봤어. 알겠다. 정했어. 아, 힘들다, 야. 너나 나나 맛있는 걸 23으로 뒀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뭐 숙성 연수가 맛이랑 비례하진 않기 때문에. 아, 그렇긴 하지. 어, 나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생각한 숙성 연수랑 점수가 다른 경우도 있어. 아, 일단 그럼 이번에는 너부터 해봐. 그러면 내가 생각한 꼴찌랑 1, 2위. 2위는 검은 거. 그런데 숙성 연수는 되게 낮게 봤어. 1위는 금색. 그리고 꼴찌 빨간색. 달라, 똑같아? 비슷해. 나도 금색이 1위고 파랑이 2위. 그 다음에 꼴찌가 빨강. 빨강은 우리 공동 꼴찌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연수는, 아, 이거 순수대로 놓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야. 그렇게밖에 안 바뀌어? 나는 이게 12, 12 쉐리, 15, 18, 23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일단 금색은 똑같고 파랑이, 어? 뭐야? 왜 똑같아? 나도 이게 15인데? 그리고 이게 12, 이게 12 쉐리. 아, 야, 이 밑에 두 개만 다르고 이 위에는 똑같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봐야지. 나 적어놨어. 일단 빨간색이 몇 번이었어? 1번. 어? 왜? 12년. 어? 맞았지? 야, 내가 틀렸네. 그러면 검은색은? 3번. 3번이 12 쉐리. 너가 맞았어. 오, 맞았어. 어. 고민 엄청 했거든. 내가 틀렸네. 이래도 되는 거야? 아, 괜찮아. 내가 뭐 글램피디를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녹색. 5번. 녹색 5번이야? 23년. 진짜? 이게 23이라고? 야, 밑에서 좋았다가. 23은 다 마셔야지. 비싼 돈 주고 23살 필요 없겠다, 우리는. 자, 그러면 청색.
4번. 15년. 아, 이게 이렇게네. 그럼 이게 이걸 거 아니야? 어, 그게 18년인데 그럼. 어. 야, 우리는 18년이 제일 좋았던 거야? 이 순서는 맞았네. 느끼는 순서 자체는 이게 연속성이 이렇게 있었잖아. 어, 맞아, 맞아. 근데 결국엔 세 개 다 틀린 거야. 그치, 그치, 그치. 야, 23년이 변수였네.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 순서 거의 맞췄어. 너는 다 맞춘 거고. 23이 내가 적은 거 보니까 맛은 괜찮아. 근데 향이 너무 별로였거든. 맞아, 나도 녹색은 아세톤 시큼함, 과일 발효. 그래도 나는 3위. 나 그럼 12 쉐리를 두 번째로 뽑은 거네. 가성비 있네, 그럼. 어, 그러네. 내가 써놓은 걸로 기준으로 치면 이 12 쉐리가 3위야. 아, 밑에 맞출 때만 해도 다 맞춘 줄 알았다. 취향이라는 게 숙성 연수랑은 상관없다라는 게 증명된 거지. 우리가 이렇게 그랜피디 다섯 개 다뤄봤는데 이거 외에도 많아. 뭐 26년 그랑 코론이라는 것도 있고 30년 당연히 있어. 그런데 옛날에는 400달러 이하로 면세점에서 살 수 있었어. 지금은 뭐 불가능한 거고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랬어. 그리고 최근에 31년이 나왔어. 면세는 아닌데 그랑 샤또라고 해서 5대 샤또의 와인을 썼대. 정확히는 어딘지는 안 밝혀. 그거는 우리나라에 나오면 몇 백만 원 할 거야. 은근히 취한다. 해장하러 가야겠다.